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랑 무과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9, 10, 11 스테이지 요 구간에서 헤매시는 분들, 아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냐 보나요? 그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무조건 무과금이라고 기준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직 9, 10, 11 구간에 있다는 거는 무과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 1번 9구간. 자, 9구간은 일단은 타츠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려요. 그리고 기계코어를 올려요. 그러면 9구간이 어느 정도 뚫립니다. 근데 9구간이 막힌다, 여기에다가 마츠개를 그냥 얹어요. 네, 마츠개를 얹어서 1번에 마츠개 놓고 2번에 타츠를 놔도 9, 10 스테이지 정도는 깨집니다. 예. 네. 근데 11 가면 11-60이 빡세지거든요. 그럴 때는 나메쿠자라스, 마츠개, 타츠마키가 셋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르자르가르들을 같이 놓으면서 버티면 11구간까지는 밀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11구간 후반 그리고 12구간 들어왔을 때는 제노스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121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서 이 무과금 덱을 어떻게 만들면 12구간, 13구간까지 뚫리냐. 근데 저는 아직 13을 못 뚫었으니까 12구간까지 어떻게 하면 뚫리냐라고 했을 때 나메쿠자라스, 제노스, 타츠마키, 마츠게, 메르자르가르드로 뚫습니다. 근데 이제 무과금이기 때문에 이 진영 이동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주로 타츠마키를 3번 아니면 4번에 놨고 메르자르가르드 위치랑 이제 많이 바꿔가면서 했어요. 이렇게 많이 바꿔가면서 했고, 그리고 실버팽이 나왔을 때는 메르자르가르드를 실버팽 위치에 맞춰줘서 그 유수의 암수기권을 메르자르가르드가 맞고 다음에 타츠가 이제 금을 쓰는 뭐 이런 형태로 갔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까지 봤을 때 저는 지금 무과금 13구간에 있지만 일단은 타츠마키만 업,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업, 그리고 타츠마키 기계코어 업, 막힌다 마츠게 투입, 11, 12구간에서 나메쿠자라스도 투입, 네, 나메쿠자라스도 투입, 그 다음 11구간이 안 뚫릴 때 제노스까지 투입 해서 타츠에게 모든 버프를 밀어놓고 메르자르가르드가 대신 맞아주고 타츠가 한방컷 내는 걸로 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13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해서 여기서 한 마리가 빠지면서 금속배트가 슬슬 들어가줘야 맞다. 네, 무과금은 동제를 굳이 키울 필요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9, 10, 11, 12, 13구간까지 무과금으로 가는 스테이지를 정복하는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아시겠죠?